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어승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어성입니다.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다.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인도를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탄핵 국면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그리고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례적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된다.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뒤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독립수사단엔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기무사의 육군 출신 전현직 장교가 이 사태에 광범위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수사의 핵심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지시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보고가 됐느냐 윗선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독립수사단의 구성,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요, 잠시 후 2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입수해서 처음으로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내 원구성 협상 타결됐습니다. 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 두 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상대로네요. 예, 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쪽에서 국회 부의장 자리 우리한테라고 요구는 했긴 했습니다만 예, 예. 네, 수용은 안 됐습니다. 18개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 1곳 이렇게 네네. 나눴는데요.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을 한답니다. 그럼 이게 18개 상임위가 19개로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이게 결국 한 곳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쪽으로 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네네. 운영위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고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에서 맡기로 했고요. 그 대신 법사위원회 월권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월권 방지라는 게 법사위에서 꽝 묶어놓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1야당 쪽에서 이걸 좀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다 보면 예.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류를 시켜버리는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안 지키면 또 이것도 예. 사실은 뭐 그냥 말잔치에 불과한 그런 네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일 본회의 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한다고 하고요. 예. 또 이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문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서 네네. 26일 날 예 그때 이제 위원장들을 선출을 따로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지금 탑 뉴스에 올라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말이죠. 네. 지금 인도를 순방하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를 했어요. 네. 예. 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이제 이 문건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특별 지시를 내린 이제 그런 네네.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네네. 결국 독립수사단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네네. 운영되는 수사단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긴 하니까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과연 그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또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는 뭐 국방부 장관을 그래도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네네. 또는 뭐 좀 더 강하게 이제 질책을 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지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이 안 그래도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예. 청와대 측은 이건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례를 든 것이 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지휘권으로 독립수사단을 이제 구성한 적이 있는데 예. 뭐 그 전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그 전례가 이 적절한 전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약간 논란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네네. 아무리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검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예. 국회도 이번에는 약간 좀 머쓱해진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네네. 네. 이게 지금 추가적인 조치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정말 관심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가 그 2부에서 그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좀 추가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양측이 앉아서 협상하다가 사용자 의원들이 나가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제 확대에 반발해서 노동계가 이제 불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한동안 이제 사실은 회의도 제대로 진행이 이제 안 되고 그랬었는데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이 이제 복귀를 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지금 최저시급 1,790원 내년 예. 그 안을 제시를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용자 위원 측에서 이제 대안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뭐 네네.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쪽 분야에서 또 요구도 있었고요. 최저임금을 그러면 업종별로 좀 차등화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하고 이런 그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하고는 이 인상 범위를 좀 이렇게 차이를 두자 뭐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이 됐고요. 예.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을 이제 손을 이제 들어주면서 네네. 그런 결정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용자위원들이 이제 집단 퇴장을 했고요. 예. 11일 회의에도 우린 불참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14일까지 지금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안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뭐 이렇게 더 난항을 좀 겪는 그런 예. 국면으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람들이 만나야지 뭐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돼서 언제 이게 지금 합의가 나올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아, 그리고 저 드루킹 허익범 특검팀이 관련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경찰이 이제 지난 3월 4월 두 차례 이제 압수수색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170여 대, 그다음에 USB를 좀 확보를 한 바가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어제 특검팀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발견을 한 겁니다. 예. 휴대전화 21대, 그리고 유심칩이 여러 개가 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경찰이 결국 부실 수사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네네. 다른 또 일각에서는 드루킹이 검찰 수사 당시에 예, 폭탄 선물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예. 추측도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특검팀의 경우에 지금 최근에 약간 수사 그 과정에서 좀 전해지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그 암호화된 자료가 있었던 모양인데 예. 그걸 뭐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해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하고 드루킹이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 그리고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도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작업을 벌인 사실 그리고 김 지사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그러니까 대선 임박해서까지입니다. 예. 파주 사무실을 매달 방문했다는 드루킹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네네. 것. 그리고 뭐 정기적인 방문이었다라는 네. 얘기도 지금 이제 그 회원들이 하고 있나 봐요. 네네. 그리고 경공모 핵심 회원 3명이 2016년 6월부터 김 지사 당시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을 8번 정도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김 지사 소환 조사가 좀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예. 분석입니다. 결국 이제 당사자가 이제 나오는 시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강진 그 여고생 납치 실종 사망 이 여진이 지금 뭐 다 가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 어제 또 깜짝 놀랐어요. 그 밀양에서 또 여아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지금 아직까지도 석연치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께 이제 밀양의 한 마을회관 근처에서 이제 납치를 당했습니다. 네네. 20대 남성 이모 씨가 이제 납치를 한 거고. 예.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납치 장소 인근에 또 내려주고 네네. 달아났어요. 그런데 경로를 쭉 추적을 해봤더니 경북 청도 칠곡을 거쳐서 경기도 여주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예, 예. 그러니까 밤새 그냥 계속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창녕의 한 PC방에서 어제 오후 2시쯤에 이제 용의자를 이제 검거를 했는데 우발적이었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아의 이제 증언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강제로 일단 이제 태워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네.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심리적 안정 취한 뒤에 경위 이제 파악하기로 했다 이런 네. 경찰 측 설명인데요. 얼굴에 또 경미한 타박상도 좀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뭐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태우는 과정에서 좀 강압적으로 했을 것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까요? 어제 한국당의 준비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좀 추렸다고 합니다.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맡은 안상수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상수 네. 의원입니다. 아,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뭐 그 근사한 그 파란색 정장 입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그 무관심보다는 뭐 악플이 낫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여러 후보들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뭐 많은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흥행에는 예.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략이셨나요? 예. 아, 전략이셨어요. 뭐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평해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차원에서 정리한 한 30명 그리고 국민 공모 통해서 접수받아서 정리한 101명 후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뭐 겹치는 인물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있겠죠? 왜냐하면 정리한 예. 30명이 네네. 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명망과 능력과 경륜이 있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대부분이 겹쳐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어제 10명 안팎으로 추렸다, 압축 작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명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뭐 1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후보군을 추리는데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었나요?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네. 현재 이제 좌파 경제 폭주 정책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네. 또 일자리는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또 우리가 뭐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평화로 말씀들은 하는데 이게 도대체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무장해제를 완전히 해도 되는지 일방적으로 예. 그런 그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중심 세력으로서 네. 현 정부에 잘못 가는 것 부분들을 견제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잘 가는 거는 같이 독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이 지지멸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합을 하고 우리가 지금 112석이나 됩니다. 진지하다니고 예, 예.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폭망했다고는 하지만 30%의 지지를 줬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역할이 있는데 이 우선 뭐 이 통합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만큼 네. 이 경제를 잘 안내할 수 있는 우리가 100불에서부터 3만 불까지를 이루어낸 산업화 세력이거든요. 네네. 노하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지금 좌파 정책이 지금 포퓰리즘적으로 갑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것은 뭐 나쁜 예로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를 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 그 국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바르게 갈 수 있는 예, 예.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예. 예, 보수 우파 중심의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후보를 추리셨다고 뭐 보면 되겠군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아무튼 이제 경제 예. 쪽에 대해서 좀 소양이 있고 국민들한테 상징성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 평양감사도 싫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락 여부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셨나요? 대체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청되신 분들 자천 타천으로 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뭐 실례가 됐습니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 나가서 나와오셨던 분들이랑은 달리 네. 진 지역에 다 신청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 보면 거명되는 분들 가운데는 유시민 전 장관,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든가 최장집 교수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근데 그쪽에선 예. 추천 명단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뭐 그시기도 한 모양인데요. 그렇다면은 보수 진영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주 이렇게 너무 소위 좌파 혹은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그 소위 집토끼 네네. 저희들의 그 보수 우파들을 단결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정치나 선거라는 게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서 손에 든 새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백가쟁명했고 네. 또 여러 스펙트럼을 넓혀보자. 우리가 예.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서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뭐 훌륭한 분들이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파이널 엔트리라고 그럴까 이런 네. 데서는 아무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예예. 김병진 교수 포함돼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하면은 우리 우리 비대위원들하고 약속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안 됩니다. 아니요, 보면 저기 김병준 교수께서는 계속 거명이 되셨고요. 또 박관영 예, 예. 전 국회의장도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곧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네. 궁금하시지만 기다려보시죠. 지금 뭐 김병준 교수 박관영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 NCND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거를 또 되는 것으로들 쓰더라고. 예, 그것도 예. 좀 어려워요. 예. 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얘기하시기는 지금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본인들한테도 또 신뢰가 되고. 네, 네. 다 이렇게 의총에서도 의견을 맞추고 본인들도 그래서 그런, 근데 결국은 또 한 분이니까. 예. 다만, 저희들이, 비대위원장 한 분하고 또 비대위원을 좋은 분들로 모시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자문위원회 이렇게 네.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예. 신청하신 분들이 원체 연부역강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비대위원으로도 한 90분 정도가 추천됐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네네. 자문위원회 같은 데 모셔서 각 분야에 기왕에 우리 정당에 있는 분들 플러스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면은 이제 튼튼한 우리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하게 됐습니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과는 별도의 자문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숫자는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비대위원장과 네네. 혹은 뭐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너무 인재가 많아서 네. 다 아까워요. 예, 뭐 하신다고 예. 하면은 다 모시면 뭐 100명도 가능하다. 각 네. 분야가 또 있으니까 예. 거기는 뭐 여러 경제 혹은 뭐 문화 혹은 사회 노동 무슨 뭐 이런 각 분야 뭐 예. 이제 여성 뭐 가족 이런 거를 그야말로 망라해서 이렇게 우리 당의 정책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뭐 저는 다다익선이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예. 뭐 100명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다다익선의 그 좋은 부분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분과 위원장이 또 있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네네. 뭐 또 회의체를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는 많이 있으니까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새누리당 시절에 비대위원 맡았던 김종인 전 대표, 이상돈 의원 이런 분들을 유사한 분들을 또 발굴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뭐 그 못지않다 예. 그 결과를 보시면 알지만 김종인 전 대표를 아주 잘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공천 3개월 전이기 때문에 네네.
이때는 이제 전권을 받아가지고 공천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아주 강한 인상을 줬죠. 예, 예. 특히 이제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을 좀 싫어하잖아요. 네, 그냥 네. 막 그냥 그 칼 휘둘러서 예. 좋은 뭐 평가를 받은 걸로 좋은 예로 이제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그런 것은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네, 네. 이제 제도 개혁 등을 통하고 국회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정말 국감을 비롯해서 국정에 열심히 하는 것을 네네. 주장하고 그것을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뭐 동원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비대위원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을 잘 모셔서 뭐랄까 다양한 네네.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네. 전 대표 뭐 언급하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맡겨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뭐 훌륭한 분들이 뭐 훌륭한 분이죠. 뭐 이제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네네. 어떤 뭐 이제 누가 우열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리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이 시점에서 누가 적합하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전권이 주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원래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당 대표 권한을 그대로 받는 것인데 네네.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대표보다도 좀 더 약간 더 강한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상식이죠. 예, 예. 당헌 당규 뭐 여기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긴 한데 네네. 이제 어디까지나 당헌 당규지만 당헌 당규를 고칠 수 있는 권한 네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예. 물론 그것은 이제 고쳐서 또 전국위원회 통과가 되긴 해야 됩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것도 그야말로 이제 우리 보수 우파가 지금 명멸을 하는데 자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 우파가 지금 주류입니다. 예, 정부 구성이나 정치에 있어서. 네네. 그런데 또 과거에 보면 보수 우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 거를 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수 우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를 네네. 연구를 해서 그것을 혁신 방향으로 정하고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것인데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천입니다. 네네. 공천을 중앙당에서 뭐 좌지우지하고 사천이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모든 문제 발단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김성태 대표도 발표도 하고 우리 공감대가 돼 있는 것은 네. 국민 공천을 하자. 즉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상향식 공천을 하자. 즉 미국으로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것이죠.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확고히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또 예. 지금 이제 당이 우리 중앙당이 뭐 여야 불문하고 네네. 여야 불문하고 중앙당이 권력이 너무 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여당은 뭐 청와대 출장소라고도 할 만큼 예. 청와대에서 좌지우지하고 청와대 당명을 명을 받아서 중앙당에서 움직이는 이런 게 과거에 다 있어왔죠. 네네.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명을 받아서 해라. 네네. 지역 국민의 어떤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네네. 차원에서 중앙당을 슬림화하고 당원 관리나 하고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 또 혹은 당협위원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당이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꾼다든지 예. 또 그러면서 하여간 국회의원들은 몽땅 다 이 국정 현장에 들러붙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되는 그런 개혁 방향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국정활동을 잘 못하면 네네. 그걸 초치화, 개량화해가지고 나중에 공천에 영향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아주 객관 타당성 있게 또한 당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혁을 네네. 이번에 비대위원 측에서 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된다. 그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위원장님, 비대위원장은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 사실 많은데, 국민들께서는, 그 뭐 젊은 얼굴 좀 내보내야지. 그 맨날 그 뭐 그 사람 그 사람들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그 소망이 있으신데, 네네. 이게 대통령 후보 같으면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쫙 그 이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 마음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노련한 경륜과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뭐 젊은 분들은 우리가 잘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국민들한테 어떤 젊은 분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되 네네. 그 역시 운영에 있어서는 경륜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쭉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경륜 쪽으로 쭉 라인업을 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2부 출발 새아침은요 이철희 의원을 연결해서요 최근 기무사 문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시 개연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파장이 큽니다. 추가로 공개되는 문건에서는 구체적인 병력 숫자, 배치, 부대명까지 나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한 대통령 역시 인도 현지에서의 철저한 수사, 이를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단 구성 등에 대한 특별 지시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내렸죠. 관련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독립적인 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파헤쳐가야 할지 지난 5일 이 문건 처음 공개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많은 그 미디어 언론에 나오셔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 해외 순방 중에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어요. 시급했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었던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아마 그 보고를 받으시고 네네. 문건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뭐 잘필 미룰 게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지시하는 게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어떤 결일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예. 대단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 기무사령관이 문건에 대해서 최초 보고한 이후에 상당 기간 조치가 안 돼 있다. 예. 이 점을 적시를 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현 국방부 장관에게 좀 질책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서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도 빼고 아주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측면도 담겨 있고요. 네.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군 기무사이긴 합니다만 군 전체와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니 예. 장관으로부터도 아주 독립적으로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 같은 해석이 나온 배경인가요? 오늘 오전 제가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조간을 쭉 훑어보니까 말이죠. 네. 한 신문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에 계엄령 문건 작성 보고 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뭐, 네. 뭐 속된 말로 알고도 뭉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뭐 그렇게 볼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국방부 입장은 이게 어차피 이제 국방부가 기무개혁,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예. 결론적으로 기무사 개혁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게 우선 중요한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으로 자기들은 인식해서 이게 자칫 선거용 발표로 오인되면 본질과 왜곡되게 정치 공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예. 그 점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는 점에서 네네. 뭐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뭐 납득하고 있습니다. 장관 경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장관 경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독립수사단의 그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한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머리를 본인 스스로 깎지 못한다는 그런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뭐 의원께서도 또 국방의 간사도 계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같은 인선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사건이 워낙 좀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 네. 군내 어떤 사람이라도 관련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누군지는 모릅니다. 또 얼마나 네네. 관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개입하는 걸 배제하는 게 맞겠다. 예. 라고 하는 선제적 조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성명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어야만이 일반 국민들이나 또 국회가 믿지 않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기무사 출신이나 육군 출신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예. 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공장에 조사 안 했다 이렇게 핑계라 그럴까요? 네네. 이렇게 긁어 넘어질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요. 예. 저는 그게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거쳤다, 수사를 했다라는 게 확인되려면 네네. 일체의 시비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뭐 일종의 특검 같은 형태를 띄고서 네네.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관심사는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지시를 했을까? 아니면 만든 문건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을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건을 만든 주체는 우선 뭐 기무사에서 작성했다고 돼 있고요. 네. 기무사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는 또 따져볼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기무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지금 확인돼 있고요. 예.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하고요. 예. 그 부분도 이번 독립수사단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모르게 만약에 계엄령을 준비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입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짐작은 하고요. 예, 아직 뭐 예. 증거가 발견된 건 아닙니다. 네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였다고 하면.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었을지라도 대통령 직원 거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참모급에게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네네. 정도의 직위 분들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 추론해 봅니다만 어디까지는 합리적 추론이지 명확한 네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박 전 대통령과 당시에 황교안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선까지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계엄령이라는 게 대통령 재가 사항이고 국무회의를 거쳐야지 발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 기무사나 국방부 차원에서 최종 결재권자 재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이 모르게 이게 준비됐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명명명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그 문건 작성했을 때 당시에 한민구 장관에게는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보고가 됐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이 네. 됐는데 그 장관이 지시를 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기무사령관이었던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요. 네, 네. 본인이 지금 국내에 없잖아요. 네. 자기가 지금 자칫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그 독립수사단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볼 텐데. 네, 네. 문건 작성에 관여한 분들이 지금 아직 기무사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우선 그분들부터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기무사령관의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네네. 기무사령관에게는. 그러나 무턱대고 뭐 불러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차분하게 지금은 사실 로키로 네. 차분하게 팩트를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무사 내부에 이걸 관여한 부분들과 충분히 조사를 거친 이후에 그 위선으로 넘어가는 게 수순인 것 같아서 네네. 섣불리 뭐 언제까지 불러야 된다 어디선까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3월 문건 그 이전의 문건도 추가로 이게 그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의 그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 시점으로 봤을 때도 말이죠. 네. 그 촛불 전국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2017년과 2016년 11월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3월 문건, 2017년 3월 문건, 이번에 제가 공개한 문건이죠. 그건 기업령이 담겨져 있는 기무사 문건인데 그 문건을 변호하시는 분들은 촛불 집회가 규모가 굉장히 컸잖아요. 연일은 한 800만까지 갔으니까 이게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폭도로 폭력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군이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2017년 2월에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상당히 도발 징후들이 있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리를 제시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계엄령 검토한 게 2017년 3월이 아니라 2016년 11월이라면, 10월 11일이라면, 이거는 북한 도발하고도 상관이 없고, 탄핵, 현재의 탄핵 심판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게 12월 19일입니다. 2016년 12월 19일이기 때문에. 네네. 국회 탄핵하고도 상관없고요. 이른바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된 게 10월 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네네. 촛불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기무사를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예. 이 문건이 주는 의미는 실제로 군이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의심을 사기 전 아주 충분한 증거가 제시됐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저런 핑계나 구실을 대기 이전에 평화로운 집회, 우리 시민의 주권자인 시민의 국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군부대를 그것도 전방에 있는 사단들을 빼서 무력 진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는 다시 좀 확인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같은 의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보기관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공개한 그 계엄령 문건은요. 군사 기밀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네네. 정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제출받은 겁니다. 예, 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거고요. 네네. 몰래 빼돌린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예. 또 다른 문건은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제보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유출 사건으로 보는 거는 과거에 십상시 사건 때 예, 예. 그 문건 유출된 거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해서 엉뚱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국기문란 최순실의 국정농단까지 연결된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듭니다. 예. 그때 이 관련해서요. 그 네. 의원께서는 그 위수령 검토 얘기해서 직접 네. 이것이 좀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제가 위수령에 대해서 국방부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네네.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니냐. 이게 예. 대통령 영인데요. 민주화된 지도 지금 30년이 됐다. 이런 거는 좀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국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네. 저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라고 제가 세 차례 질문을 했고요. 예. 그러면 위수령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제 요구, 국회의원이 요구했으니까 검토하는 게 맞고요. 네네. 다만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네. 제 질의랑 무관합니다. 제가 병역 동원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계엄령을 통해서 병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검토까지 간 거는 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또는 그 문건을 작성했던 분들은 제 요구 때문에 했다라고 우겼단 말이죠. 억지를 부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정이 제대로 안 내려졌었는데 예. 이번 3월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옴으로써 국방부가 당시 국방부가 검토한 것은 제 질의와 무관하게 예, 예.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검토한 거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예. 저로서도 좀 관계가 무량하고요. 예, 예. 그렇게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라는 게 역시 진실은 어느 순간 실체를 드러낸다는 게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위수령이라는 것이 병력 동원이다. 뭐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수령이 두 가지입니다. 위수령은 부대 경호를 위해서 경비를 위해서 발동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부대에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가 주둔을 하면 예예. 예. 그 안에 경계를 위해서 병력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거를 위수령 발동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주둔지를 벗어나서 경계 지역을 벗어나서 예컨대 시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데 가서 무력으로 진압할 때는 병력을 출동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 주둔지를 벗어나서 출동을 시킬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요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과거 유신 시절에는 위수령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냥 병력 동원해서 대문을 진압했습니다. 당시 집회를, 시위를 진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번 문건이 제가 좀 악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를 경호하는, 경비하는 수방사의 위수령을 발동해서, 네네. 거기,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 인력을 더 늘리는, 병력을 더 늘리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당시 박원순 시장이었기 때문에, 병력 출동 요청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시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꼼수를 쓴 게 뭐냐 하면 경계 지역을 광화문으로 확대하면 네네. 병력을 출동할 수 있다는까지 계산을 해요. 예,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거는 예.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로 갖고 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이철희 의원께서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 날짜는 12월 19일이 아니라 9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